제2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오늘 이제 할 거요, 이제. 오늘 갈 거 이제 보세요, 이제. 어려운 대목들이에요, 여기가. 너희 등에 반드시 보리심을 바라요. 깨닫는 두 마음을 바래가지고 발심을 해서 보살승의 대용맹을 내어서 보살승이 내나 보살 법이니까 보살승이 여기서 말하는 열회장 요지녀성을 닦으려고 하는 보살의 발심이죠. 그 보살의 법에 대해서 위대한 큰 용맹심을 떼가지고 결정적으로 틀림없이 일도양단 해가지고 모든 유의사항을 다 버리고자 할진데 유의사항이란 것은 무위법이 아니고 유위법이 바로 유위상이죠. 번교나 소승교들이 닦는 방법은 유위상이죠. 12가지 유위상을 처음에서 설명했죠. 12가지 유위상이 뭔 무엇이죠? 그 전에 12가지 유위상, 여기서는 안 나왔던가? 12가지 유의사항은 동, 정, 한, 이, 연, 변, 통, 색, 생멸, 명암. 어? 그것이 12가지 유의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유의사항에, 그런 것을 육근, 육진, 육식, 이걸 초래하거든. 그게 다 유의사항이거든요. 12가지. 그런 건 기억이 납니까? 이제 동, 정, 한, 이, 연변, 통색, 생멸, 명암. 예? 예? 그러한 등등은 유의상은 현상계 중생들이 지금 끌리고 중생들이 대상으로, 경계로 반연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유의상이라요. 모든 유의상을 버리고자 할 진단. 응당, 번뇌의 근본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번뇌가 바로 육식이죠. 그 원인이 되는 육식 그 여섯 가지 내치는 육결이죠. 육근이 근본 아니요. 그러니까 생사의 근본입니다. 생사는 그 결과고 육식은 생사의 근본이고 육식은 생사의 근본이 되고, 육근은 육식의 근본이 되고, 그렇죠? 육식은 생사의 근본이 되고, 육식이 들어서 생사를 하니까, 육식은 생사의 근본이 되고, 또 육근은 다시 육식의 근본이 돼요. 육식은 생사의 근본이 되고. 육근은 다시 또, 육근은 육식의 근본이 돼요.
그래서 육근은 제8식하고 같은 한 것이 아닙니까? 한 가족 아닙니까? 육근은. 육근은 바로 제8식하고 한 같은 동료가 되고, 육식은 제8식 밑에서 제7식, 제6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근이 아타나식이에요. 근은 아타나식이라고 합니다. 근은 아타나식. 아타나식이 제8식이죠? 제8식 아타나식에 해당돼요. 제8식이요. 그러니까 척식용군이라고 그 전에 말했죠. 이 능엄경 수행 방법은 척식용군이라. 척식용군 사자이라. 수행 방법이 이것도 이요. 척식 이 자를 배척할 척자요. 척식용군. 식은 물리치고 근을 써란 거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륙식 같은 걸 분별심이니까 분별심은 버리고 분별심이 없는 근을 써라. 이근은 통하는 그 근은 분별이 없는 걸로 이렇게 이제 여기서 말하죠. 식은 분별이 있는 거니까 분별이 있는 것은 생멸심이고 분별이 없는 근은 불생멸심이라. 그래서 불생멸심에 의하여 닦으라. 그러니까 근에 의해서 18개 가운데 근에 의지해서 닦는 게 제일 좋고 18개는 육진, 육근, 육식인데 그 중에서 근에 의지해서 닦는 게 제일 좋고 근 중에도 이근에 의지해서 닦는 게 제일 좋다는 것을 말하려고 지금 이런 법문이 나옵니다. 이제 사마타 법문은 끝났고 이제 삼마제 법문을 말할 때 반문 공부, 반문 문자성하는 반문 공부를 설명하려고 지금 이 기초 작업이라요. 닦는 방법을 미리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준비 설명을 하시는 거요. 그러니까 응당 번뇌의 근본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니 번뇌의 근본이 내나 육식이 번뇌가 되고 또 육근은 근본이죠. 이것이 무시래로 이것이 비로소 없음으로 붙어서 오므로 무시겁내로 발업 윤생을 호되 업을 바라여 윤생을 하되 뭐가 짓고 뭐가 받는고 그렇게 살펴보라 말이야. 발업 윤생이라고 하는 것은 업을 바라는 거죠. 업을 짓는 겁니다. 업을 지어가지고 발기해서 윤생이란 말은 다시 태어나요. 업에 의해서 자업자 등으로 윤생이란 말은 다시 몸이 삼계에서 태어나는 것을 윤생이라고 합니다. 콩을 물에다가 담가놓으면 콩이 불치요. 불어가지고 콩 짝이 나지요. 그와 같이 사람이 업을 지으면 업을 지은 그 힘에 의해서 물에다가 축축하게 적신 것처럼 업에 적시어서 다시 몸을 받아나는 그것을 윤생이라고 해요. 그걸 살펴라는 그 말이죠. 그렇다면 생사는 괴로움의 결과죠. 그런데 생사의 근본은 육식이죠. 번뇌는 괴로움의 원인이죠. 그런데 그 근본은 육근이죠. 생사는 고과.
생과 사가 고우 결과요. 생사 보고 괴롭다고 하잖아요. 고통이 나서는 생사 고. 그 다음에 근본은 육식이지. 이제. 생사는 고우 결과가 되고 거기에 이제 근본은 육식이란 말이에요. 생사 근본은 육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번뇌는 번뇌는 고우 원인이죠. 예? 번뇌로 말미암아 생사를 받으니까 생사는 고우 결과가 되지만 번뇌는 고통을 만들어내는 호겁고 하잖아요. 호겁이 고우 원인 아니요? 그래서 번뇌는 고인이 되고 고인의 근본은 뭐예요 이제? 고인의 근본은 요게 이제 생사 근본이라고 했지만은 생사 근본이 바로 고과라요. 고과의 근본은 고가란 말은 같지요? 예? 생사란 말이라. 고인의 근본은, 아, 육근이다 말이야. 고통, 원인의, 근본이. 그러니까 번뇌의 근본이죠. 번뇌의 근본이 육근이다 말이야. 생사의 뿌리는 번뇌가 되고 번뇌의 뿌리는 육근이죠. 그런가? 어찌인가요? 생사의 근본이 육식이죠. 육식이 번뇌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람윤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번뇌를 가리킨 거죠. 바람윤생을 무시대로 업을 말하여 불켜가지고 나게 한다 말. 그것은 번뇌를 가리킨 말이고 어느 것이 짓고 어느 것이 받는가라고 그걸 살피라고 했는데 그건 근본을 추궁하는 거죠. 그러면 육근이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받는 거예요. 여기서 육군이라는 것은 팔식을 가리킨 거예요. 아타나시. 그러니까 오팔이 동체란 말 들었죠? 예? 오팔 동체 과상정이라고 그런 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오가 오군 아니요. 팔은 그러니까 전원식에 전원식하고 해당되죠. 이렇게 써야 되고 팔은 제8식. 팔자는 제8식을 가르친 거예요. 이 오팔의 동체라는. 이 말은 어디서 나왔죠? 어디서 들었다? 예? 그 전에 저 부산일보 역전에서 갈 때 부산 역 앞에서 부산일보 그 갈 때 그때 했었죠. 육조단경.
육지단경 거기서 했잖아요. 거기 가서 쫓겨 가가지고. 육지단경에 나오잖아요. 육지단경 중간쯤 보면은 능가경 말하고 육조스님이 이런 말 했잖아요. 오팔이 동체고 과우에서 굴른다는 말은 성불할 때, 그러니까 성불하기 전에 제6식 같은 거 제7식을 끊고 제8식 번호나 전호식 그것은 깊어가지고 나중에 성불할 때야 이제 전환을 해요. 처음에는 소성 나한들은 이걸 건드려 보지도 못해요. 제8식 같은 거. 그러니까 5와 8은 동체다. 5, 8이 성질이 같아요. 분별성이 희박하지. 분별이 별로 있는 동, 만동 해요. 분별이 가장 강한 것이 제6식, 제7식이고 같은 식이더라도 전호식하고 제8식은 분별심이 유야무야해서 분별식이 아주 흠이 가지요. 그리고 전호식은 8식과 같지만은 제6식이나 제7식은 그놈은 굉장히 분별을 잘하지요. 분별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먼저 꺼내요. 소승들이. 선봉장이 먼저 당하잖아요. 전쟁 갈 때. 후군은 당하더라도 나중에 당하잖아요. 그와 같이 제8식하고 전호식 그 5군은 후군이기 때문에 과상에서 이제 전환해. 성불할 때. 그러면은 6, 7, 1이 동체 아니요? 6, 7은 6, 7 동체. 인중견이고 처음에 정복을 해야 돼요. 소승 나한이 될 때 육식하고 칠식이요. 육식 칠식 이것은 육과 칠은 분별성이 강해요. 분별성이 똑같아.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중에서 전환 한단 말이에요. 인중이란 처음 닦을 때 소승 나한들이 닦을 때 인중은 처음이고 과상은 나중 종말이죠. 인이란 말은 처음 초를 말하고 여기는 후를 말해요. 과란 말은. 과는 후가 되고 여기는 초가 되고 그래요. 인중에서 전환한다고. 아나나, 내가 보리를 닦으되, 도를 닦으되, 만약에 번뇌의 근본을 살펴보지 못한다면, 곧 능히 허망한 육근과 육지니, 어느 곳에서 전도한 것임을 알지 못할 거란 말이니, 못하리니, 곧도 오히려 알지 못하거니, 도적이 있는 그 장소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허망한 근본의 그 자리를 모르면서 말이지 어떻게 번뇌를 항복하여 열의 지위를 취할 수 있겠느냐, 열의 자리를 어떻게 포착을 하겠느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번뇌의 근본을 살펴봐야 된다 말이지. 번뇌의 근본이 육근에가 있다고 그랬죠. 그럴 경우에는 허망한 근진이죠. 육지는 별 것이 아니에요. 육지는 별 것이 아니고 육근하고 거시하고 저 번뇌하고 육식하고 그것이 주요 역할을 하죠. 육근 육진이. 그러니까 도를 닦을 때 자기 마음만 고치는 거지 외부 세계를 그냥 뜯어 고치지를 않아요. 산화되지 그대로 가만 놔두고 육근하고 육식만
바로 잡으면은 육진 세계는 저절로 다 정리가 되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을 허망한 마음을 깨달아서 허망한 마음이 녹아지게 되면 저절로 허망한 경계는 저절로 녹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다만 육근의 결박만 풀어버리지 따로 다른 법은 없어요. 그래서 육근 결박을 푸는 법을 이 밑에서 설명합니다. 예? 육근의 그러니까 손밑구멍에 불타는 나무만 끄집어 내뿜으면 되지. 그 다음에 물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건 저절로 식어버리는 거예요. 불만 끄집어 내면은 그와 같이 능히 육근에 맺혀 있는 결박 번뇌 아니오? 번뇌만 풀어버리면은 육진이 저절로 청정해지는 거예요.